Good morning. 안녕하세요. 홍천 수미산의 해피 만다라 동인 스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수미산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길은 수미산으로 통한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있어요. 옴 마니 받메 옴. 뭐지? 옴 마니 받메 옴.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옴 마니 받메 옴. 옴 아움 바즈라부 구루 파트마 시티 옴.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네팔에 가면 그 만다라 타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카트만두 안에 타멜에 가면 그 만다라 그림들을 쭉 전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갤러리 화랑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가서 보면 따라보살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사업을 하는 보살들 그걸 타라라고도 하고 따라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따라붙다 동붙다 따라붙다 동붙다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옴 마니 밤메 옴 옴 아옴 바즈라부루 바트마스티디옴. 여러분들이 따라보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이 수미산에 올라서 깨달음을 성취 따라붙다. 따라붙으면 부처님을 따라붙으면 무엇이 붙는다? 돈 붙다. 깨달음이 붙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money, 돈이 붙다. 그 얘기를 간략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따라붙다, 돈 붙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수미산은 모든 길은 수미산으로 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모든 도량에 서울에서 뭐지? 모든 도선사, 뭐 삼각산, 도봉산, 도선사, 영춘산, 통도사, 가야산, 합천 가야산, 해인사, 황악산, 직지사, 금정산, 범어사 이렇게 하듯이 모든 산사를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참배하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따라 묻다 끝없이 가는 그 길에 업그레이드 아미타 부처님의 구품정인 업그레이드 하금기에서 중금기에서 상금기 하금기에서도 상중하 중금기에서도 상중하 상금기에서도 상중하 이렇게 끝없는 깨달음의 길을 따라 묻다 갑니다. 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피문을 여는 문은 산문은 무슨 문이다? 수미산. 그래서 수미산 로드. 모든 길은 수미산으로 통한다. 여기는 제가 홍천의 만다라 성지, 해피 만다라 성지, 우주의 중심을 만다라라고 하는데 그 만다라가 바로 무궁무진 광명장을 만다라라 해요. 그러면 무궁무진 광명장이 무엇이냐면 만다라인 거죠. 무궁무진 광명장이 바로 부처님의 빛으로 대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돈과 사람과 자손들까지 우리의 전생, 금생, 내생 할 것 없이 대우주가 돌고 도는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 중심의 대광명의 빛의 공장을 우리가 만다라라 하고, 그게 바로 우주의 중심인데, 이 대우주는 법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대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비밀, 그것은 바로 중심의 중심으로 모인다. 중심의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중심에서 끌어당긴다. 중심에 뭐가 있어서? 대우주의 풀, 부처님의 풀이 매일매일 만다라에서 우주의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의 공장이라고 하고, 빛의 공장이라고 하고, 그걸 대무궁무진 광명장이라고 하죠. 그 공장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모두가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공장의 비밀이 풀이다. 부처님은 풀이다. 이 변두리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 우리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중심에서 하는 말은 더 그만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파워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 뉴턴의 만유인류법칙, 사가가 밑으로 떨어진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 표현을 넘어서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중심에서 끌어당긴다. 중심이 세워지면 몸도, 내 코아라 그러죠,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부처의 중심이 되면 모든 물질과 비물질 할 것 없이 대우주의 상서로운 것은 나의 에너지만큼 끌어당긴다. 우주는 풀이다. 비밀은, 이 대우주를 만들어내는 성질은 바로 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중심이 나한테 생기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나면, 부처님 공장이 가동이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부처님이 풀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 따라 붙다, 더 붙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라 하면 사람들이 스님들이 저 산속에 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단식을 하면서 풀뿌리 깨어먹고, 그걸 무소유라고 그러고 그걸 청정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불교는, 진짜 우주의 진리는 그걸 넘어선 차원이죠. 안 먹고 안 하고가 아니라, 대우주는 점점 하는 놈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계속 빛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다.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대우주 광명장에 붙어서, 내가 부처님한테 따라 붙어서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부처님한테 따라 붙을 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죠. 돈도 돌아가고, 사업도 돌아가고, 하는 일도 척척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죠. 안 하려고 하면, 반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은 태화가 되고 안 되게 되는 거죠. 왜요? 우주는 같은 성질끼리 붙다,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크릿 그러면서 그래, 끌어당김의 법칙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희 스님이 부처님의 법칙, 동희 스님의 해피 풀 법칙, 부처님은 해피 풀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내 안에 있는 부처의 풀이 생기면, 이제 앞으로 동희 스님이 부처님의 풀을 가지고 돈도 만들고, 자식도 만들고, 짝도 만들고, 사랑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건강도 만들고, 사업도 척척척척 붙어오게 하는 그 법문을,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묻다, 부어서 묻다, 부처님한테 풀이
함께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따라붙다, 돈붙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자꾸만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수준이 뭐랄까 욕심쟁이로 얘기를 하고 치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피가 있어야 피가 돌아야 생명이 살듯 대우주를 돌리는 것은 바로 에너지이자 그 에너지를 편리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돈이어서 돈은 대우주의 피다. 부처님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새롭게 빛나게 지혜롭게 돈을 구축을 해서 모두를 살리는 부자가 되는 게 부처님의 법이시요. 그래서 옴 따레 두 따레 두레스와 옴 마니 밤매움 옴 마니 밤매움을 하면서 하는 말 왜요? 풀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말할 때 입에서 말할 때 풀이 생겨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묻다 말하는 대로 붙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을 할 때 부처님 따라 묻다 돈 묻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을 하면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 앞에 오늘 모셔진 부처님은 옥조 열의 좌상이에요. 미륵 부처님이신데 미륵 부처님은 구빈 복불이라고 해서 가난을 없애고 복을 구하고 부자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백옥조 열의 좌상인데 제가 요즘 기도를 백옥불 만입을 만이보전이라서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을 만이보전이라고 하죠. 만이가 우리가 돈도 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만이면 굉장히 많다는 뜻도 되죠. 만입을 또 그것이 보석을 상징하고 돈을 상징하는데 백억불 만입을 따라 묻다 돈 묻다 사랑 묻다. 미륵부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옹천열에사 수미산 열애사에 오시면 지금 백옥불인데 기도를 했다 보면 백옥불 따라 붙다 많이 불 넘 붙다 해피 붙다 다 붙다 그냥 절로 다 붙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소리가 왕인데 행복한 소리가 왕이에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석탄의 시대, 연탄 시대, 석유 시대, 또 전기 시대, 핵 시대 뭐 이렇게 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진이 다 붙다. 수미산의 동희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다 붙다. 돈이 붙고 신도가 붙고 사랑이 붙고 지혜가 붙고 깨달음이 다 붙다 붙다 말하는 그대로 다 붙다. 스님이 여러분 이제 불교를 빛나는 불교 말하는 불교 축원하는 불교 부자 불교 사랑의 불교로 우리가 아주 해피하게 열어서 사용하자고. 그래서 이제 수미산 여기는 수미산에 오고 무다바라 그래서 부처님의 바예요. 여기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맛있는 커피가 있고 파도 피자가 있고 우리의 사랑과 깨달음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희 스님이 새롭게 빛나는 불교 따라 붙다 부처님한테 따라 붙고 넘 붙다 부자 붙다 불교를 이제 소음풀 TV를 통해서 마구마구 여러분한테 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스님이 내일부터 불교 박람회에 나가는데 세택에
뭐지, 하계월력에 불교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14, 15, 16, 17. 제가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해서 따라 부타를 여러분들한테 따라 붙이려고 바쁘지만 4일 동안 서울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박람회에 해피 만다라에 동희 스님하고 같이 부처님 따라 붙고 돈 따라 붙다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이 박람회가 끝나면 여러분 이 많이들 백업을 따라 붙다 사랑 붙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처님을 만났다. 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나라나 바깥의 나라들까지 전쟁과 어떤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어둠을 우리의 이 뭐지 소리를 지혜 반야의 빛의 소리로 바꾸는 수행과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수미산으로 다